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11일 사순 제3주간 목요일 루카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던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사순 시기를 흔히 은총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가에서도 은혜로운 회개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내가 잘 모르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에 은총의 시간이고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기에 은혜로우며 무엇보다 내가 변함없이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에 중요합니다. 오늘 화답송은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라 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에는 듣지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시어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전례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느님의 기적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고작 우연의 일치거나 마귀의 짓으로만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마음을 무디게 가지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귀를 닫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진실은 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사순 시기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김효석 요셉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에 온라인 클래스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가톨릭온. 생활성서사에서 출간된 교재의 저자 그리고 역자가 직접 강의까지 하는 고품격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비대면 시대,
성경 공부에 목마른 이들을 위한 영혼의 오아시스. 지금 검색창에서 가톨릭 오늘 쳐보세요. 성경 공부의 새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톨릭 오늘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